증간사는 지난 주말 49일간 봉행한 국행 수륙제를 회항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현의식으로 영가를 모시고 차를 올리며 먼 길을 온 영가의 고단함을 위로합니다. 600년 동안 이어져온 진관사 국행수륙제. 음악과 무용, 미술, 철학 등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불교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극락왕생은 물론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업장의 굴레에서 탈피하여 큰 공덕과 무한한 이익을 지니고 있는 한이로운 큰 법연의 자리입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을 세운 태조가 나라의 안녕과 국민 평안을 위해 왕실 주도로 거행한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1970년대부터 복원 작업에 이어 2013년에는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됐습니다. 진관사 수륙제는 불교 의식의 정수이며 불과 무처의 온 생명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의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차별 없이 천도하고 산자의 행복까지 기원했던 진관사 국행수륙제. 단순한 불교 행사를 넘어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화합의 자리로 시대적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